죽어있던 모양 그 실루엣 그 자체로 눌러붙는데 어 그거는 그래서 그냥 아예 허물어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바닥 같은 데를 완전히 왜? 어. 냄새도 장난 아니야. 몇 번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진대. 그런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알바도 있었어. 그 사람 이제 염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 장의사. 어 장의사. 아. 어 장의사 알바. 꿀 알바라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너가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는 핸드폰 액정이 왜 켜져? 귀신이 낀 거 아닐까요? 실명 붙인 거죠? 붙였는데 이거 깨진 거 같아. 에? 진짜? 그거 뭐 붙인 거 아니야? 필름이니까 필름. 그거 떼면은 깨 안 깨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어, 안 깨졌네. 이따 갔다. 다행이다 필름이야. 필름 깨진 거 안 깨졌네. 아 근데 진짜 저 안에 그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네, 냄새도 곰팡이 냄새가. 맞아요. 나 술 안 쉬었어. 먼지 장난 아니야. 진짜 술 안 쉬었어. 목이 안 들어. 라이트 비추니까 먼지 엄청 많다. 그니까. 어. 배터리 좀 확인해 주시나요? 배터리? 24% 이거 채워야 된다. 와, 500개 들어왔습니다. 오늘 꿀잼 식사 맛있게 들어왔어. 굿밥.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티씨님. 감사합니다. 저 티씨 있어요. 오티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티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오티씨. 와우. 고맙습니다. 오티씨요. 많이 주셨네. 그니까 많이 아,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병 반. 소주로? 잘 드시네. 둘 다 소주로 한 병 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무한이요. 무한이요? 난 태어나서 취해본 적이 없어. 저 있을 때부터 한두 캔인데.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예 안 먹어서. 맥주 그냥 술방으로도 술방을 안 해요. 미션 좋아해요. 아... 그냥 술 먹으면 다 어차피 오줌으로 나오고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그래서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머니를 주셔야 제가 술방을 하지 그 이후로는 술 안 먹어요. 진짜로. 그럼 맥주는 맥주도 맛없어서 술이 맛있진 않지. 맞아, 맞아요. 맞아 술이 맛있진 않아. 그냥 맞아, 이제 맞아. 취하는 이제 그런 저 취기 올라서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같이 술 먹을 때 그런 분위기. 아, 분위기. 그런 게 좋지. 맞아, 맞아. 분위기. 분위기가 확실히. 혼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네. 술꾼이래. 네. 진짜요? 어. 술을 즐길 줄 아는 거지. 혼술했었어. 진짜요? 즐길 때? 외롭지 않아요? 어릴 때는. 아, 어릴 때? 술 좋아했었거든, 옛날에. 근데 술 끊은 거였어. 대학교 들어가서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네. 맞지? 아~ 학교 대학교 들어가니까 거기서 술 엄청 먹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연세대가 서울에 있더만? 예 신촌. 어. 이야. 가서 캠퍼스 보니까 이야. 아 전에 바이크 타고 가는데 연세대학교 딱 보이더라고. 야 저길 주유가 나왔다고? 우와. 야무지네 정말. 진짜 야무지.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았죠. 전세도 오래 살았어. 신촌에서. 홍대 옆이죠?
아프리카 그래도 최고 그 브레인은 저 그 여비제이 저기 서울대 나온 사람. 지우. 어, 지우님. 지우님 경영. 서울대 경영. 와. 서울대. 여기, 여기야. 닉네임 뜻이 궁금해요. 다들. 닉네임 뜻? 닭콩 무슨 뜻이에요? 두콩.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두콩이었구나. 두콩. 뭔 뜻이에요? 걔 노잼인데 들으실래요? 응. 원래는 맨 처음에 콩두였거든요. 왜 콩두예요? 왜 콩? 그냥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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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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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주였는데. 아, 예, 예. 네, 콩두였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다른 탑 플랫폼에서 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콩두라는 닉네임이 이미 있다. 근데 왜 마음대로 쓰냐 해가지고, 놀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바꿀게요. 해가지고. 바꿨구나. 네, 두 개를 바꿨어요. 그냥. 네, 콩두에서 두 콩으로. 아, 공주예요? 네. 되고 싶었어요.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거창원이시네. 네. 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공주래요. 아무 소리나 하는구만. 죄송합니다. 공주래요. 주희유님은요? 저는 아이유 좋아해서 그냥 유만 붙인 거. 이름이 주희야. 주희라서 그냥 유만 붙인 거. 저도 제가 본명이 이루리여서. 루리? 네, 이루리. 이름이 루리야? 네, 본명이 이루리예요. 이루리 있어서 예쁘다. 귀여워보려고 쭉 붙였습니다. 쭈루리. 그래서 쭈루리. 쭈루리. 아, 이름이 진짜 루리구나. 쭈글쭈글.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쭈구리? 그럼 코트님은 코트 좋아하세요? 아, 나는 영어 이름이 코트예요. 아. 예. 네. 아, 코트 좋아하세요? 코트 좋아하세요? 네. 아, 영어 이름? 영어 이름이 코트야. 아, 너무 영혼이 없었나? 이게 진짜 지구력이야, 맞지? 방송은. 끝까지, 방송 꺼지기 전까지 계속 털어야 되니까. 맞지. 아. 시간까지 봐주시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이 코트. 랄부님은 주먹왕 랄프 좋아하세요? 랄부? 랄프 주먹왕 랄프 그건가? 아 진짜? 랄프 좋아. 영어 이름이 랄부예요. 랄부요? 랄부? 랄프 랄프 이름이구나. 랄프. 랄부가 영어 이름? 랄프. 영어 이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 엘리자벳. 나 공주야. 무슨 엘리자벳의 공주야. 아니 근데 이거 제가 공주병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지어주신 건데. 아 그래요? 네. 아 예쁘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아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네. 공주병 아니고 저 신디. 신디? 아 신디. 네. 잘 어울린다. 아 영어 이름 빅토리아에다가 바꿨어. 뭔? 린지. 오. 린지. 잘못 발음. 린지. 아, 죄송합니다. 아이 씨발. 아, 나 이 상황이 너무 웃겨. 아, 그냥 킹받아 그냥. 계속 뒤에서 촛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아니 편하게들 있어요. 그래도 저 뭐야 강박까지지 말고 나는 방송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시청자분들과의 또 교감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다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조심해야죠. 맞아. 근데 신디 진짜 잘 어울린다. 정지당 해본 사람 없지 않아, 여기? 네, 네 없었어요. 다들 그래도 뭐 규정을 잘 지키나 보네. 좋네, 좋네. 정지당 한 적 있으세요? 나 정지? 밥 먹듯이 당했죠, 이제. 네. 그때는 그런 것들이 훈장 같은 거였어. 정지가요? 정지 받고 이렇게 좀 뭔가 시청자들한테 큰 웃음 주고 한번 시원하게 어디 뭐 저 학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려가지고 저 GTA라는 게임을 하면서 너무 저 학살을 해버렸어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좀 그 당시 이제 뭐 테러 이런 거랑 좀 같이 이렇게 저 되는 바람에
아,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정지 당했고 한 4년인가? 어, 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트위치에서 방송하다가 이제 그로 넘어왔었지. 4년? 유학파야. 여기저기 막 돌다가.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지. 어, 너넨 딱 아프리카야. 진짜. 어. 본토 발음 보여주세요. 자,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오, 유학파. 궁금한 거 있는데, 파비는 어떻게 따요? 파비는 네. 뭔가 그 BJ로서 입지도 중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플랫폼 내에서 확실한 자기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돼. 아. 어, 그런 게 있어야만 팝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어, 그렇지.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쉽지. 팝이는 좀 쉽진 않지. 좀 맞아요. 빡세 보이더라고요. 팝이는. 역시 선배님. 역시. 근데 뭐 팝이 달고 있다고 뭐. 가장 좋은 건 사실 10% 수수료지. 아, 네. 맞죠. 그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달에 뭐 아니, 한 달에 뭐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1000만 원이 더 생기는 아, 거니까 10%니까. 엄청 크죠. 그지. 10%가. 아우 다들 이비 때 생각해봐. 아, 그 40%는 진짜. 빡세긴 해요. 일비시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빡세요. 팝이 20%. 아 팝이 20%. 팝이는 20%지. 그러니까는 베스트 BJ는 30%, 일비는 40%. 그러니까는 이제 베비 보통 이제 BJ로 조금 오래 하고 크게 어떤 정지 이력 같은 거 없으면 베비 받잖아. 어, 그러니까 그 팝이랑 베비 차이가 10%니까 그래서 어,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10%가 큰. 예. 별풍선도 그래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어. 몇 년이에요? 그게 없어지기 전에 환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5년인가? 어. 5년. 그래 그 짧진 않네. 근데 이번 연도에 우리 환전 한 푼도 안 했잖아. 네. 어, 그랬으니까는 유튜브 세금만 나가겠지? 네. 현금처럼 돼버리네. 아니, 근데 BJ들 다 그래. 그니까 한 달에 내가 뭐 3억 벌었다, 뭐 2, 3억 벌었다 그러면은 그거 다 환전하지 않아. 아, 필요한 만큼만 뭐. 어, 약간 은행에서 저기 하듯이. 좋겠다, 나 다 하는데. 나도 매 달마다 뽑아와서 쓸 때, 그때 근데 만족감이 높긴 하더라. 어. 난 바로바로 하는데. 저도 바로바로. 저도. 아,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잔고를 비워놓는구만? 근데 사실 거기다 넣어놓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어 그거를 꺼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뭔가 재테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는 인천 저기야? 인천 토박이야? 네, 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아 진짜? 3학년 때까지 인천 계속 살았어요. 인천 사람이네. 아빠도 어. 인천 있고. 인천 어디요? 저 부평 쪽이요. 부평? 네. 공인은 수원 안양이요. 안양. 야 강한 자들만 사랑하는 곳이잖아 거기도. 안양. 그렇죠. 어. 안양 최고의 아웃풋이 이제 침착맨님이죠? 어 안산. 아 안산이구나 안산. 거기는. 김종국. 아 맞아 안산이 거기고 안양은 뭐 딱히. 아 김종국님. 아 김종국님. 네. 나는 목포가 고향이에요. 목포. 전라남도 목포. 어. 거기 최고 아웃풋이 박나래님. 박나래 아, 누나. 내 친구의 친누나. 우와. 동네에서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키 되게 조그만 목소리 특이한 누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렇게 잘 되실 줄이야. 진짜 잘 되셨다. 근데 페이스가 좀 유니크해. 어 맞아 맞아. 다들 그러면 이제 좀 BJ 이제 한 지도 조금 됐고 했으니까 뭐 뭔가 원하는 목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어. 뭐 이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돈 모아서 뭐 하고 싶다, 뭐 차를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뭐 목적의식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일단 베비 먼저. 아, 베비 먼저? 네, 어, 베비 좋다, 먼저. 좋다. 베비 따기. 베비 따려면 저기 뭐, 그, 필요하잖아. 저. 질차. 어, 질차시랑. 여러분들, 두콩이 좀, 저 질차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두콩 검색해서, 예. 두콩이 베비 좀 빨리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룰루님이 백콩, 저기, 저, 백콩이래. 베비지. 네, 베비요. 어, 네, 베비고. 신인상 받았습니다. 어우, 신인상. 네. 어우, 좋네. 그것도 진짜 처음에 잘해야지. 근데 그럴 수 있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질차 두 번 눌렀어요. 너무해. 어.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두 번 눌러드려. 그러니까. 네. 콩이 하트예요, 하트. 콩이 하트. 저는 그냥 목표가 방송 오래 하는 게 목표고, 좀 목표도 있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조금 속상하신 분들 많잖아요. 마음도 많이 다치고, 마음의 병도 있으시고 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말투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왔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키읔키읔 채팅 올라갈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럴 때 치유해주는 것 같아서. 천상 BJ네. 그래서 막 웬만하면 웃기게 좀 방송하려고 이미지 버리고. 그래서 뭔가 치유해주고 싶은? 근데 넌 그 이미지가 딱이야. 그죠? 아니, 제가 먹어가지고, 오빠! 이렇게 못합니다. 네. 오빠. 섹시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롤방 한거 아마 저일 거예요. 근데 요즘 안 롤방? 해요. 롤방? 네. 아, 게임. 네. 얘들아, 게임은 손대지 마. 게임은 진짜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알겠습니다. 그거 폐망의 지름길이니까, 좀, 미니언 좀 때려잡고 한다고 그냥 그 방송에서 그거 틀어놓고 하잖아? 네. 진짜, 자기를 죽이는 짓이야. 제발 방송 꺼놓고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 방으로 해야겠다. 희우는 좀 뭐, 좀 안 좋아? 어때? 저요? 살짝 멀미해가지고. 또 멀미? 아, 희우 또 멀미 하는구나. 멀미. 살짝 멀미. 택시도 못 타냐? 이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왜냐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속이 비어서 그래. 네, 조금. 한 9시쯤 밥 먹긴 했는데. 9시? 아, 그럼 배고플 때 됐네. 멀미 귀신. 멀미 귀신. 근데 나도 편두통이 좀 심하긴 하네, 오늘. 아. 그러니까요. 갔다 와서 그런가? 나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 거기 공기가 좀 안 좋았어. 아. 먼지가 너무 많았어. 하긴. 맞아, 먼지가 엄청 많았어. 공기가 좀 안 좋아. 얘들 소금 다 뿌렸어요? 네. 네, 저희 소금 뿌렸어요. 네, 소금 안 뿌리셨어요? 나? 응. 난 뭐 그냥 사실 너무 미신이라서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귀신 중에 소금 뿌리면 안 되는 귀신도 있긴 한데. 왜요? 누가 진짜? 그랬어요? 네, 친구가. 친구가? 네. 귀신 뿌리면 안 된대. 또 기분 나빠한대요. 오히려 강해가지고. 자, 2km 남았어요. 조금만 힘을 내요. 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아. 빅맥. 시발, 언제 거야, 그거? 어? 아, 나 중딩 땐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 내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존나 뻘하게 웃긴 순간이 있긴 해. 맞아. 난 좀 나긋나긋하게 방송한 스타일이라서 막 이렇게 현란하게 막 형님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좀 소리로 조지는 타입은 아니야. 언제나 좀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더 안 됐을 수도 있어 난 사실. 네. 왜냐면 텐션을 좀 올려주고 약간 좀 MC들 중에서도 예능인 중에 이제 강호동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 좀 김구라님까지요. 아. 네. 맞아. 그러네. 워낙 말씀을 재치있게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옥텐을 진짜 싫어해. 옛날엔 그 왜 그렇게 옥텐으로 읽어냈는지 모르겠어, 방송을. 캠 켜지기 전에 뭔지 됐는 줄 알아. 그냥 딱 캠으로 내 얼굴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냥 보통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잖아, 사람이. 네. 그러니까 캠 앞에서 갑자기 조커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노래 막 신나는 거 막 틀면서 방송 딱 이제 캠 켜지자마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제 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캠 켜지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왜 지나간다니까. 아... 아니 같이 늙어가는 거지 시청자분들이랑. 기본적으로 내 방송 이제 막 방송문이 막 8년 차입니다 뭐 10년 차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와... 하지. 가족이다 그 정도 진짜. 말빨이 좋으시잖아요. 예. 네. 방송을 좀 장시간을 하면 소재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깐족거리는 놈 한 놈 그냥 잡아다가 방송 방송 장작으로 좀 써줄 때도 있고 근데 그 짓이 너무 좀 뭔가 하는 짓이 좀 뭔가 내가 너무 역겨운 거야 그게. 네. 사실 그 사람의 채팅이 그닥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닥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저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비난 원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아니 근데 남을 까가지고 웃기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개그의 요소에는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희화화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런 거니까. 네. 남을 까면서 웃기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개그라고 하면 안 돼. 이베리코가 돌아볼까요? 이베리코 갑시다. 와. 근데 저는 근데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여러 BJ들이랑 많이 합방해봤잖아요. 항상 지금 욕받이 많이 했던 것 같아. 욕받이. 그런 캐릭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 그게 너가 이제 타격감이 좋아서 그런 거지. 맞아 맞아. 잘 받아주시니까. 정준하 님이 지금 이제 나중에 재평가 받고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런 것처럼 욕받이 뭐 나쁘지 않지. 그것도 캐릭터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왜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이게 탈피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가지고. 너가 원하는 역할은 그럼 뭐야? 내리시고 저 주차하고 이렇게 또 그건 아니야.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면 이제 좀 잘 중재하는 미드필더 같은 그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맞는 게 맞아. 맞아. 내 포지션. 맞는 게 편해. 가만히 있어도 패주잖아. 그게 맞지. 맞아. 도착했습니다. 내리고 싶어.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주면 돼. 자, 갑시다. 나 뒤에 등 안 떨어졌냐? 아까 그거 소파 앉았어. 아, 먼지가 장난 없더만. 여기 이제 인천 서구, 서구청.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또 이제 인천 서구 쪽, 청라 이쪽에서 있어서 24시 삼겹살 맛집이야.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대집님. 세 개. 여기 앉지 우리. 네, 저쪽으로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괜찮아 이모? 너무 세게 부딪혔는데? 네. 이거 붙여도 되긴 하는데. 예. 네. 삼각기가 영 불편할 걸. 오늘은 좀 저 여자 친구들이랑 좀 같이 왔어요. 여기 지금. 예. 항상 혼자만 오다가. 예. 너무 꽉 붙이지는 말고 숟가락이.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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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솔직히.
있네. 자, 아이고,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은. 어, 저도. 방확 비우게요. 네. 감수 나와. 이게 네 명이 다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네 명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명? 여기부터 조금 이따 올까요? 아, 주세요. 날 거야. 네? 이쪽에서 이렇게 붙는 거 같은 것 같아. 아, 대각으로. 다 나오는데 음식이 안 나오겠다. 아, 근데 음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무조건 그리고 마이크 할 필요가 없으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줄까? 그게 맞지 않나? 보통 그렇게 가잖아.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 명 할 때. 책상을 붙일 필요가 없네. 맞아요. 책상을 왜 붙여? 뭐야? 이게 맞지. 일로 오시죠. 그래? 이게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네. 아, 그래. 네. 어, 이거다. 이게 딱이다. 어, 그리고 봐봐. 어, 좋아. 이거야. 이거네. 드릴까요? 넓게 보게. 어, 이거다. 어, 좋다. 척척 애들 싹다 척. 어, 블랙에. 아비뉴 600이었을 거야. 1kg 이런 거 없냐? 1kg는 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흑돼지 모듬 메밀 먹고 좋아하시겠다. 뭐 한번 시킬게. 이베리코 코스? 이베리코 스페셜 풍 모듬 하나랑 그리고 그 흑돼지 모듬 하나랑 네. 그리고 애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해가지고 시켜갖고 한 번에 좀 일단 모듬 시킬게요. 어, 야무지게 좀 시키자. 저희 스페셜 특 하나랑요. 네. 아비뉴 600g. 네. 그리고 메밀 뭐? 메밀 막국수. 이거 메밀 막국수 하나 주세요. 메밀 막국수 비빔으로 드릴까요? 물. 아, 그거 드시고. 그리고 메밀 막국수 여기 안 나오는데? 아, 여기 있다. 어, 메밀 막국수. 드시는 발송상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 먹방을 하네요. 우리 뒤로 갈까요? 꽉 차 보이나? 근데 이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 우리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해드릴까요? 어, 마이크 하자. 아, 잠깐만. 그러면 충전 못 하잖아. 괜찮아요. 배터리 보고 제가 할게요. 배터리 좀 있다가. 자, 이제 옆에서 할게요. 하나만 할게요. 네. 예, 하나만 할게요. 좀 넓혀질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저기 앵글이 딱 좋아. 야, 랄프야. 네? 저거 누가 시켰어? 누가 저렇게 앵글 잡아? 시청자가 됐지. 아까처럼 해. 그게 맞다. 어. 그래. 이 앵알못들이. 나, 이게 맞지. 저렇게 멀리 가지고 하는 거는. CCTV요? 이게 맞지? 그러니까 존나 멀리 뒀어. 술도 먹어요? 아, 술도 먹죠?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하고. 네.
34%라서 좀 충전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라이프야, 조금만 이쪽 조금만 틀어줘. 우리 얼굴 안 나와. 살짝만 뒤로 가래요. 아따, 뭐 저기 얘들이 말 많다. 어, 그래. 어, 딱 좋아, 딱 좋아. 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만. 어, 앵글 얘기 그만. 모두한테 맞출 순 없어요. 어, 그럼. 그냥 보세요. 어쩔 수 없어. 예, 편, 예, 편. 네. 이모, 자나 하나 더 주겠어요? 마늘이랑 가져올게요. 맨을 좀 가져와. 근데 밥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야, 둘이 말 많아. 그래, 말, 그래, 말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닌가? 아, 뭐야? 정말 보기 볼 줄 모르네, 이발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오래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 강의 해드릴게요. 네. 외동딸이야? 어, 외동딸이 이런 거 하네. 어린이집이 좋아하네.
근데 사실 고기를 다 얹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아~ 근데 괜찮아. 근데 저기 일단은 미나리를 좀 넣읍시다. 미나리가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해? 맛있는데? 조금 와가지고 조금 넣고 미나리 삼겹살 먹을 때 밥 깊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넣읍시다. 좋아 좋아. 와 맛있다. 저희 좀 더 먹읍시다. 먹고 나서 조금 잠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시켜서 먹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익었어. 다 익었는데 이제 과일 그렇게 해서 신분증 확인해야 돼.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여기 봐.
얘네 다 방송하는 애들. 잠깐만요. 나만 확인해야 한대요? 아, 진짜? 24, 25, 28. 아, 그래요? 네. 혹시 언제 때 어디까지 했어요? 모바일. 할 건 해야죠. 카카오 뭐죠? 아, 테스트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 방송하고 있어서 얘네들 미 숨는다면 난리 나는데. 2,000명 넘게 보고 있어서. 네, 혹시 안 하셔? 잠시만요. 씻고 오겠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먹을 안주. 아, 맞아요. 아직 안 걸었어요? 그래. 걸까요?